이름 번복. 자, 내용상. 좋아요. 예. 잘 집어넣었어. 응? 내용 설명이나 어떤 좀 부가적인 것들만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. 더 좋았을. 뭐야 이거? 내용에선 좀 벗어났지만 생각도 있고 깊이감도 있고 원래는 3점을 줘야 되지만 예, 공을 많이 들여서 예, 노력 점수 1점까지 4점. 2점. 이게 한 10년 동안 이게 채점을 하고 이러면 대충 훑어봐도 다 이렇게 보여요. 이게 좀 내용 정리에 치우친 좀 느낌? 이게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들어요. 기본적인 어떤 예, 제식에 어떤 자기만의 재창조, 재해석 뭐 이런 게 되는 그냥 그거에 대한 감상 뭐이 정도? 예, 이거는 뭐 1차적인 거, 2차원 일단 좀 고차원적인 걸 원하는데, 일단 뭐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이렇게 제시하지니까. 그럼 무난하게 3점. 디테일과 어떤 그 체계가 더 들어갔으면 높은 점수를 또 받을 수 있는 접근이나 이런 건 괜찮았어요. 생각이나 이 부분에.
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따로 놀지 말고 이게 하나로 이게 매치가 돼야지. 이게 뭐 그냥 짜집게 해놓은 그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게 하나로 엮여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부분적으로 짜집게 한 거잖아. 그래서 이거는 점수가 높게 갈 수가 없어요. 공은 드렸는데 하나로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라인,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리면 좋아요. 그렇죠. 뭔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해설이 좀 있어줘야 돼요. 오호, 괜찮아, 괜찮아. 이제 그것들을 자기의 모습을 그때그때 다른 그죠. 그렇게 볼수 있죠. 좋아요. 아이디어도 괜찮고, 좋아요. 이 정도면.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. 이거의 핵심은 자기 자신. 시를 써긴 썼는데 시의 내용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. 근데 그게 통일성이 없어요. 중구난방이야 시가. 그러니까 시 내용을 하는데 뭔 의도로 썼는지는 알겠지만 이게 내용이 약간 통일성이 없어요. 따로 놀아. 이 내용, 이 내용, 이 내용. 이 시는 이게 만만해 보여도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. 시는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살려서 써야 돼요. 그걸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시가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나도 시를 좀 쓰는 입장이지만 이게 이런 게 대표적인 0점. 보호. 자기가 없잖아요, 자기가. 이게 보호. 이거 아이디어 굉장히 괜찮네.
네, 넌 자격 있어요. 고심을 많이 했어요. 예, 네, 고심 많이 하는 흔적이 있죠. 저런 건 작품이지, 하나에. 예. 네. 자.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,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, 자기 자신이 없잖아? 자기 자신, 그러니까 내용의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하나로 엮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 거라서, 자기 자신이 없지만, 예, 하나로 정말 잘 엮었어요. 그래서, 예. 환장합니다. 예. 뭐 이렇게 제출해가지고, 예. 대학생이나 되는데 아직 이런 거 발도 제대로. 아. 보이면 어쩔 수 없고. 이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바코드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나 해볼까? 학번과 나이로 바코드를. 아, 이런 데좀 아이디어를 좀 써서 학번과 나이가 아니라 다른 키워드로 좀 들어갈 수 있을 정보를 넣을 수 있을 텐데. 아, 학번과 나이 이좀 뻔한, 예. 예. 한번 꺾어주는, 좀 아쉬워. 그 4번 좋아요. 조금의 아쉬움이 있어요. 공도 많이 들었고. 6점 줘도 될것 같아요. 네. 조금 아쉽지만 5.5점인데. 뭐 제출 안 하고 이러면
뭐하니 너? 뭐하니? 이게 뭐 엉뚱한 소리라고. 이게 뭐 레포트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. 방향성을 완전 잘못 잡았어요. 이걸 하라면 왜이 기본적인 양식을 안 지킬까? 이게 그것들 엮어가지고 어떤 소설 스토리로 만들려고 한다. 판타지 소설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디테일이 너무 부족해요. 예, 너무 엉성해. 소설은 굉장히 짜임새가 좋아야 되거든. 이게 여러분들이 시 소설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. 예, 글을 이렇게 쓰면 짜임새 있게 좀더 가야지. 예, 3점 주기엔 좀 2.5점 정도 되는데 3점 주기엔 좀 많이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. 그리고 뭔 내용이야? 뭐 하자는 건데? 응? 나뭐 하자는 건데? 도대체. 내가 중심이 되어서. 내가 중심이 되어서.
이게 판타지라도 소설을 할때 이게 이 내용의 흐름이 글을 읽기가 굉장히 거북하잖아요. 이게 내용이. 그러니까 글은 쉽게 써줘야지. 지금 내용을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내가 지금 여러 번을 읽어봤는데 읽는데도 이게 하나로 쭉 이렇게 매끄럽게 쭉 가야 돼요. 필력이라 그러는데 이거 뭐 그러고 얘기가 중구난방이야. 뭔 얘기를 하자는 건지. 이 얘기 잠시 하다, 저 얘기 잠시 하다가. 그리고 그 얘기 내에서도 매끄럽게 연결이 잘안 돼. 그 맥락 내에서도. 그거 뭔 얘기를 하. 그러니까 목적성이 없잖아. 그냥 이그 하는 거에다가 좀 끼워 맞춰서 예, 아이디어도 그렇고 좀 별로예요. 접근성 자체가, 접근 방식 자체가 이런 건이 설명이 있어줘야 돼, 한테 설명이 있어줘야. 왜냐면 설명이 없으면 내가 내 식대로 해석해 버리지. 예, 그러고 하면 내가 모든 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. 혼자 모자 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마술처럼 이렇게 뭐가 나왔다. 예. 마술같이 이런 것들이 튀겨져 나왔다. 뭐 이게 다인데? 이거는 뭐가 없어요. 그림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3점 주기도 좀 그런데. 그림 대신하고 공은 들었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없잖아. 연관성이 없잖아요. 그냥 뭐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냥 나왔어.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 했었다. 판도라의 상자같이. 그러니까 이 해설을 좀 달아줘야. 뭐책 표지로 쓰면 목차로 쓰면 딱 좋겠다. 이걸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되냐? 이게 예, 이건 단편적인 지식들이 어떤 나열을 그냥 이렇게 약간 형태만 바꾼 거밖에 안 돼요, 이게.
이게 앞에 그 6점 맞은 친구랑 이게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.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, 오, 그죠? 이렇게 타이핑을 치는 친구들이 있어.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좋은 점수도 못 받아요. 내용이. 그죠? 이걸 1점을 줘야 되나? 0점 주고 싶어요, 0점. 심정으로는 0점이야. 그러니까 이게 전혀 따로 놀죠. 포인트를 찝어야 되는데 포인트를 뭐 핵심을 못 찝고 있는 거지. 핵심을 찝으면 적게서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데 핵심을 못 찝어. 이거는 뭐안 보여서 지점을 못 하겠고. 이거는 아좀 레포트를 좀 보이게 좀 해주면 안 되니? 나 또다시 나. 진짜 0점 주고 싶다. 시가 그냥 하, 진짜 돈또 뭐니? 뭐 하는데 이거? 이거 왜한 건데 도대체? 진짜 그래도 고생했는데 진짜 0점 주고 싶어요. 심장 같아서 뭐 하냐고. 이게 내가 이거 하라고 그랬냐고. 나뭐 마인드 맥그리러디 내가 좀 이런 주제로 한 친구들이 매 학기에 한두 명씩은 나오더라고. 하루 일과 중에서 어떤 수학적인 이 생활 속의 수학들을 찾아가면서. 이게 그런데 보통 요런 주제로 하는 친구들이 괜찮아요. 네. 대략적으로 이게 포인트를 좀 제대로 찍는 거야.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.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예. 네. 이게 목적성이 맞아. 이게 이제 내가 한건 자기 인생 여태까지 살아온 거내
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, 그 하루를 가지고, 예, 그 환경,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, 예,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, 다른 맥락에서, 뭐 63%나 같아. 뭔 63%나 같아. 이건 그것이 궁금하네. 그러니까 이거 이런 그 뭐야 감상문으로 왜 내냐고 도대체. 나 감상문 하라 그랬니? 이거 지금 잔력과 되었네. 그래도 아까 그 친구보다는 낫네. 이게 그 판타지라도 소설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야. 그럼 뭐. 기본적인 필력이 좀 있고 스토리 라인을 잡을 줄 알아야 돼. 내가 얘기했지. 수업을 듣고서 감상문 쓰는 게 아니라고. 이뭐 감상문은 왜 쓰고 있니? 이거는 책의 목차로서나 쓰는 거지. 에이, 심정적으로 0점 주시다. 목차로 쓰는 거지, 이거. 내가 목차 쓰랬니, 목차?
이게 뭐 글쓰기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잘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뭐 일상 속에 일단 테르세르테이션으로 점수 주기 애매하네. 일단은 방향성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안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용의 맥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 굉장히 어정쩡해.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못 쓰는 것도 아니고. 굉장히 어정쩡해요. 자, 총민이 뭐 하니? 이거 뭐야? 아, 나 이거 0점 주고 싶다, 진짜. 뭐 하자는 거니? 왜 생각을 못할까? 자기들이 이렇게 내면 예. 이 심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니 도대체? 에이 진짜 왜 한치 앞을 생각을 못할까? 그림이나 이런 작품에는 설명이 필요하지. 오, 이 그림 잘 그렸는데. 그림은 잘 그렸는데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짜짓기 해서 그냥 이렇게 갖다 놓은 거잖아. 그러니까 여기서 왜 여기서 그걸 못 하냐고. 이게 나고 내가 바라보는 응? 여기 그 QR코드나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것들로 이거를 좀 바꾸면 되잖아요. QR코드도 나와 관련된 QR코드. 예. 그러니까 오원서도 나와 관련된 어떤 나의 특징을 잡아주는 그런 것 오원서들로 해서 이게 조금만 변형을 하면 예 굉장히 엄청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경우도 프랙탈 나무 같은 경우도 이것도 나와 관련된 그러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그죠? 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 약간만 이렇게 접목을 시켜도 그리고 이거는 뭐 이런 토끼 가죽 하지 말고 자기 가족과 어떤 일가 친척 이런 그런 쪽으로 살짝만 바꿔도
이게 전부 다 나와 관련된 얘기잖아요. 꽃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그걸 하면 좋을 텐데. 이거 그냥 그 그냥 나열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. 물론 여기서 이제 2점이나 이런 것보다 좀더 높게 줄수 있는 이유는,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었고 어쨌든 자기가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가기 때문에 기본 점수보다 아 이거 2.5점 정도, 3점. 소재는 다 괜찮은데 아 조금만 좀 엮으면 좋은데. 3점 좀 약한데? 아, 그렇다고 2점 주기도 좀 애매하고. 노력이 가상해서 3점 줍니다. 예. 이 설명까지 좀 다뤄놓고 해서. 예. 설명이 좀 더. 그러니까 좀더 있어야 되는데. 아, 3점 좀 약한데? 3점 좀 약한데? 아, 그나 그나 그죠. 뻔하지만, 소모적이다. 솔직히 1점 더좀 아깝다.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들을 대부분 흘려듣는다는 얘기지. 예. 의미 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지. 안 보이네. 안 보이면 패스. 이거는 1점조차 줄 수가 없다. 예. 성훈아. 이게 뭐 강의 감상문 쓰는 것도 아니고. 방향성을 잘못 잡았어요. 내가 수업 내용에 대해서 쓰라고 한게 아닌데. 이게 수업 내용에 대해서 쓰라고 한게 아니에요, 내가.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. 여기까지.